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셨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7월 29일 토요일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올 정도로 언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원래 정치적인 용어로서 협정, 조약 또는 의무를 뜻합니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조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의무를 지는 쌍무적 협정입니다.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조항, 즉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복주실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2절과 3절, 6절과 8절에 나오는 언약의 말은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들어야 할 언약의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먼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단지 출애굽 세대뿐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세대도 포함하는 언약이었고 그랬기에 언약 규정의 준수, 율법 준수도 모든 세대의 의무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고 이들의 불순종은 계속되다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이 보이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반역이라고 표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언약은 쌍무적 협정으로서 서로 언약의 의무를 준수했습니다. 언약의 의무를 준수했을 때 따르는 축복과 언약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 따르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유다에 선포하시는 이 재앙은 언약을 깨뜨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언약적 저주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주민이 섬긴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13절의 표현에 따르면 유다 백성이 섬기던 이방신들이 성읍의 수만큼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만큼 많았다고 하는데 재앙의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찾고 부르짖어도 그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함으로써 그 우상은 물론 우상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부르짖음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들어도 돕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14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란 타이틀은 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언약을 지키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성전 밖에서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5절의 표현처럼 거룩한 제물 고기로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묵상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언약을 맺은, 영원한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언약이 파기되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도리를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